대한민국은 산업이 무척 발달된 곳입니다. 그리고 분단국이기도 하죠. 서울에서 남쪽으로 6시간 떨어진 이곳에서는 군사무기 시험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무게는 55톤에 출력은 1500마력이죠. 게다가 SUV처럼 빠르기도 합니다. 그 어떤 장애물에도 끄떡없죠. 세계에서 가장 비싼 전차 K2 흑표전차입니다. 한 대 90억 원이나 되죠. 최고가인 만큼 성능도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여러 가지 성능 면에서 이제 우월하다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목표로 개발을 되었습니다. 예, 전차의 그 여러 가지 성능이 있습니다만은 가장 대표적으로 얘기할 수 있으면은 달리기 위한 기동이요. 대한민국 국방과학연구소는 2,600억 원을 투자해 10년간 이 전차를 개발해 왔습니다. K2에는 고성능 서스펜션 시스템이 장착되어 있습니다. 바퀴마다 축이 독립적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K2는 말 그대로 앉았다 일어섰다 무릎을 꿇었다 할 수 있죠. K2는 60도 경사면도 거뜬히 올라가고 필요시 잠수도 할 수 있습니다. 4m 깊이의 강을 건널 수 있죠. 그리고 아주 빠릅니다. 정지 상태에서 7초 만에 시속 32km까지 낼 수 있고 최대 속력은 시속 70km입니다. K2는 전투력도 아주 막강합니다. 여기 보시는 저 위에 것은 아까 좀 전에 설명드렸던 그 레이지 워닝 리시버하고요. 이 앞쪽에 보시는 요 네모나 요 상자는 능동 방어용으로 개발되어 있는 그 레이더 시스템입니다. 좌우에 붙어가지고 경보 장치가 접근해 오는 미사일을 감지하면 자동으로 발사가 이루어집니다. 놀란 적군이 허둥거리는 동안 K2는 본격적인 공격을 시작합니다. 내부엔 중성자 감지 장치가 달려 있어 중성자탄 공격을 당할 때에도 신속히 대피할 수 있습니다. 케이트는 공격의 표적이 되기 전에 역탐지 장치를 이용해 미리 몸을 피할 수 있습니다. 간단하면서도 유용한 기능이죠. 또한 케이트에 장착된 연막탄을 터뜨리면 적군의 레이더나 적외선 탐지기도 걸리지 않죠. 적외선 차장, 가시광선 차장. 방어력만큼 공격력도 뛰어납니다. 그 다음에 좀 앞으로 가보시면은 여기 이제 주포가 있습니다. 이 주포는 그 120mm 구경을 갖고 있고요. K2가 발사하는 텅스텐 탄은 장갑을 뚫을 수 있고 화학 에너지 탄은 헬기를 격추시킬 수 있습니다. 발사 속도도 무척 빠르죠. 자동 장전기를 채택을 하게 되면 이 속도가 굉장히 빨라집니다. 거의 그 이제 분당 6발 정도까지 10발 정도까지도 가. 6초에 한 발씩 발사하는 셈입니다. 게다가 사정거리도 9km나 되죠. 그래서 아마 그렇게 되면은 이제 뭐 수출이라는 것도 가능해질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만 아마 그것은 뭐 이제 비즈니스와 관련된 일이니까 제가 대답할 수 있는 얘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